이리야 나야? 카톡 하는데 30초도 안 걸리지 않아? 세상의 모든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다. 이번 지인터뷰는 요새 가장 핫한 변호사, 핫변 이동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버이자 변호사 활동 중인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유튜버부터 먼저 말하는 건 처음이야. 요즘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유튜브 잘 되면 변호사 그만둘 생각 있으십니까? 아, 어디까지 잘 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라이센스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살도 빠지시고. 아, 너무 바빠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작년에 인천 지역 내에서 형사사건을 제일 많이 선임한 제가 또 24인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사건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가운데 주말에도 늦게까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사건은 평일에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애할 시간 더 없겠네요. 연애할 시간도 당연히 없습니다. 네, 일단 저 채널에 올라간 영상 봤거든요. 네. 솔직히 진짜 재밌었어요. 14년에는 꼭 결혼을 하리라 다짐하며 결혼 정보회사 모두의 지인을 찾아가게 된다. 성스윙스였습니다. 저희한테 오는 여성 의뢰인 방화, 폭행 방화도 있어요? 방화, 건조물 방화도 있어요. 혹시 반응은 어떤가요? 대표님 리액션이 다 살려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리액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재미없으면 난 아무 반응도 안 해요. 진짜 제가 하는 모든 리액션은 다 진짜다. 진짜? 테이블에 쓰러지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일부 시청자들이 성 대표님이 이동호 변호사한테 관심이 있다. 제가 모든 지인터뷰를 찍으면 다 그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개인적으로 뭐요? DM 보내신 거는? 제가요? 장난입니다. 요새 어떤 유튜브를 제일 많이 찍으세요? 지금? 특정 이슈에서 법률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하고 있고 신기하게도 그걸 하면서 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게 이제 인터넷에서는 많은데 로스쿨 시절에는 한 3, 4시간 정도를 공부하고 시험 치는 수준의 지식만 습득을 하는 건데 요즘은 제가 그 교수님 주석서, 대법원 판례 지금 그때 공부했던 거를 한 10배 정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알려줘야 되니까. 순기능이네요? 순기능이요. 명예훼손 다 가만 안 두겠어. 명예훼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집니다. 저는 여러 직업분들을 만나면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물어보는데 변호사님도 직업병이 있어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할 때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연인 사이에서는 좀 힘들죠. 그리고 검사 판사한테는 어쨌든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논리적 항변, 반박 주장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동료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싸움 할 때 무슨 소리를 많이 듣냐, 왜 변호 활동을 여기서 하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스위치를 온오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보시는 법조인 남편, 남자친구분들이 계시면 외워주세요. 아 그랬구나. 그 상대방 변호사랑 싸우던 그걸 좀 내려놓으시고. 네. 여자친구랑 싸울 때도 변호사처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힘든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T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를 벗어나면 되게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은 F인 어린 친구분과 사귀었을 때 싸우면 한 시간 뒤에는 항상 울고 있죠. 그때 이제 딱 정신을 차리죠. 아 여기가 뭔가 잘못 왔다. 변호사 결혼정보회사에서 인기 많거든요. 많습니까? 많죠. 아시잖아요. 잘 변호사 되기 전과 후에 그 주변에서 소개팅 들어오는 게 다르지 않아요?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좀 바빠가지고 제가 소개팅을 다 할 시간 없는데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횟수도 많아졌고 아 내가 이런 분들과 만나도 될까? 라는 정도의 분들도 많이 소개받습니다. 미스코리아 아나운서 분들도 많으시고요. 승무원 분들 일반적으로 인기 있다고 외모가 예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왜 안 됐어요? 오래 못 간다는 걸 느꼈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힘들죠. 그것도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할애해야 된다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제 정신과 시간은 일적인 부분에 많이 매여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어디 멀리 놀러를 가야 한다거나 한 2, 3일씩 빼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됐을 때 타격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많이 헤어졌었어요. 이리야 나야? 카톡 하는데 30초도 안 걸리지 않아? 시간이 없는 직군을 좋아하면서 자기한테 시간을 내주길 바라는 건 걔는 그 직군에 이때 일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또 그건 싫잖아. 정답을
저처럼 일이 중요한 시간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입장에서는 같은 팀원이 일 못하게 하는 거면 일 못하게 하는 거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카톡할 시간 있죠. 근데 흐름이 끊겨요. 그렇죠. 네. 흐름이 끊겨서 최소 몇 시간 정도는 연락이 안 돼도 용인해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지 알죠. 그렇죠. 저를 이해해줘요. 그래서 이제 점점 소개팅이 초반에 많이 들어오다가 조금 이제 좁혀진 것 같아요. 변호사 부심 부린 적 있으세요? 변호사 부심은 변호사보다 변호사 주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저희 엄마가 우리, 제일 우리 아들이 변호사다. 그리고 어머니 친구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전화가 많이 와요. 좀 자제해 주십시오. 저도 네이버 쳐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피고인이 너무 예뻐서 혹했던 적 있으세요? 아니면 검사님이나 상대방 변호사님이 이혼 사건의 의뢰인이 미인이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나요? 솔직하게? 판사님 중에 한 분 예쁜 분이 계셔가지고 영상 편지 한번 가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님 너무 예쁘셔서 그 사건 저한테 불리하게 좀 판단해 주셨지만 괜찮습니다. 다음에 사건 배당되면 길 최대한 많이 잡아주시고요. 제가 판사님 면담도 할 수 있으면 한번 쭈빼기! 그러면 자, 정말 지금 바쁘시잖아요. 유튜브 활동도 바쁘시고 사건도 너무 많고 이런 나중에 나는 이도노 변호사님과 만나고 싶다 하는 여성분이면 어떻게 꼬셔야 하나요? 일단 요 아래 지금 제 번호가 나오고 있고 네. 저의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을 해줄 수 있는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업무에 삶이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을 좋아해 주시고 모순적이지 않게 배려해 주시면 그 부분이 반할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제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드디어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 되는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6개월 정도 사귄 한 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라식 수술을 했어요. 당시 여자친구가 제 보호자가 되어주었죠. 저는 라식 후 너무 신세계를 경험했고 똑같이 안경을 쓰는 여자친구에게 추천해줬어요. 여자친구도 저의 후기를 보더니 관심을 보였지만 비용이 한 번에 150만 원 정도인데 모아둔 현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신용카드가 없었고 저는 신용카드가 있어서 제 카드로 무이자 할부 5개월을 해주면 다달이 30만 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2개월 후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고 아직 잔금이 9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작 90만 원에 연락이 안 되는 여자라니 참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다가도 이런 여자일 거면 일찍 잘 헤어졌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좀 억울하잖아요. 이 소액 이런 돈도 받을 수가 있나요? 제 주변의 형들은 더 큰 금액도 많더라고요. 뭐 전세금이 급하게 올라서 1,000만 원 뭐 이렇게 빌려줬다가 헤어지고 못 받는 사례도 있는 걸 봤습니다. 실제로 전 연인 간 오고 간 금전 거래 서류는 없어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떼인 돈 받을 수 있나요? 이거네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전 여친한테 전세금 빌려준 사건 이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증여냐 대여금이냐 라는 것은 입증의 차이예요. 그걸 대여금으로 입증하는 것은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매달 30만 원씩 보내준 증거는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대여금 계약을 구두 계약으로 했다라는 걸 재판부에 입증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 받으려고 변호사 쓰면 변호사 비용이 훨씬 더 그게 문제죠. 이 법적 절차에 대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한테 돈 받으려면 힘들어요. 절차적으로. 그쵸. 그래서 소액일 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비교적 혼자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절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 지급금 명령이나 토액 독촉 절차에 대한 안내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만 원 정도는 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슬프네요. 이게 그쵸. 라섹 수술을 하니까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이제 이게 네 사건 아니야? 맞습니다. 맞지? 그래요? 제가 방금 한 얘기는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 남자분. 저는 모르는 분이지만 새로운 눈을 뜨고 이별을 하고 잠수를 탔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건 아니고 성 대표님 개인의 의견이고 저희 법률사무소와는 아무튼 받을 수 있다. 오늘 촬영 소감. 제가 좀 요즘 유튜브 편집자들한테도 조금 혼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잘하려고 한다.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게요. 이 정도면 괜찮았... 저는 사실 이 시간만 뒤에 없었으면 더 많이 질문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러면 저도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많이 웃었잖아요. 예. 저희 리액션은 진짜입니다. 홍 대표님 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되게 재밌었고 성 대표님이랑 저랑 두 번째 촬영인데 케미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결혼은 모두의 지인, 이혼은 노바법률사무소 그리고 상조회사까지 한번 다음에 저희 라방에 혹은 모두의 지인 성 대표님 라방에 제가 참석해서 또 더 재밌는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또 하고 모두의 지인 이번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도노 변호사 채널에도 오셔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네. 그럼 저희 공식 질문인데요 이도노에게 결혼이란? 팀원 만들기? 평생을 함께할 팀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팀원 제가 꼭 구해드리고 싶네요 네. 뭐 저희 똑같지만 어쨌든 결혼을 못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나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은 좀 빨리 시간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의 지인에 오셔가지고 네.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호 변호사님은 모두의 지인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예스 오 좋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싶을 때 모두의 지인으로 오세요